네, 사상 첫 4월 개학이 현실화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2주 더 연기돼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4월 6일에 개학을 합니다. 일선 학교의 여름과 겨울방학이 3주로 줄어든 데 이어서 법정 수업 일수도 10% 이내로 단축하게 됐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래 3월 2일이던 개학이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져 4월 6일 실시됩니다. 3차 개학 연기로 당초 계획보다 5주가 미뤄진 것입니다. 교육부는 밀집도가 높은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 위험성이 있어 개학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염병 추가 확산세에 따라 개학 시기와 방법 등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추가적인 개학 연기를 통해 더 이상의 지역 감염을 차단하고 확실한 방역 체계 속에서 안정적인 개학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3주간에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 학사 일정이 바뀝니다. 학교 현황에 따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3주 감축되고 수업 일수에 비례 수업 시수도 줄어듭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충북도교육청도 개학 연기에 따른 세부 지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휴업 연장으로 인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학습을 23일부터는 교사 관리형으로 전환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참여 현황 등을 직접 관리하고 온라인 학습 지원단도 구성했습니다. 진도를 나가는 수준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계약을 했을 때에 정말 차질 없이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적인 그런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이러한 것 등을 선생님들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휴업 기간 중 학생 생활 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생활 지도 특별반을 구성해 다중 이용 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지난주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 중인 긴급 돌봄 서비스와 어린이집 긴급 보육도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이 같은 대책 마련에도 중고등학교는 사실상 1학기 중간고사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다 당장 올해 고3 수험생의 경우 대입 일정이 명확치 않다는 점, 여기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괴상 음성 등을 제외하고 도내 학원 휴원율이 40%에 그쳐 개학 연기가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